예지몽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가끔 그게 일어나. 저희 신도들 중에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분들. 점 보러 오세요. 그리고 신기 조금 있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한국 자손들은 신의 자손인데 어쩌라고. 저도 궁금한 거고 제 주변 사람들, 저희 회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일반인들도 신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네. 본인이 어떻게 자기 신기를 테스트해요? 아니 왜냐면은 없슈!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지금 감독님이 계시는데 네. 감독님 뭐 오늘 뭐 아침에 뭐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 하셨나 봐요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왔냐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딱 순간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잠깐만 나 신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기가 좀 있나? 네. 아니면 내가 무당될 정도인가? 그죠, 그죠. 알 수 있냐고요? 네. 절대 없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네. 신가물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신기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근데 테스트 방법은 없슈. 없어. 테스트를 자기가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지몽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가끔 그게 일어나. 그러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조상이나 조상에서 높이 되신 분들도 신명인데 네. 주셔서 내가 신가물이 높기 때문에 주시거든요. 꾸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지몽 말고도 네. 이제 일반 꿈처럼 꾸지만 사실은 뜻이 있는 꿈을 계속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해몽도 인터넷에 뭐 어쩌고 뭐 이 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몽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해몽해 줘야 돼요. 같은 류의 꿈을 꿨어도 이분의 꿈과 이분의 꿈의 해몽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이제 네. 뭐 신도님이나 단골 손님들이 꿈을 매치를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몽해달라고 이제 상담을 잡아요. 네. 매치를 꿨어. 다른 꿈을 꿨어. 네. 근데 제 해몽은 이게 다 똑같은 꿈이에요.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꾼 거고 이 꿈의 해몽도 이 꿈의 해몽도 이 꿈의 해몽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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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라 때문에 이렇습니다예요. 꿈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꿈은.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신기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자기가 해몽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네, 느낄 맞아. 순 있지만 네. 그렇다고 무당해야 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테스트 방법 뭐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막 이래요? 그럼 무당이 왜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잘못하면 허주 귀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는 또 빙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뭐,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신기가 조금 있는 신가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몸에 휘감아. 보통 예를 들어 신당에 들어오시더라도 네. 귀신을 몸에 차고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걸어서 제 신당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몸에 차고 들어와요. 네. 가끔 정신이 막 없어. 그러면 저는 제 눈을 먼저 보라 그러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쳐줘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안 된다고 중간에 치기도 해요. 그러면 나중엔 제 말이 들려요. 그 정도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신기가 높아서 무당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귀신을 벗겨내고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귀신이 잘 붙는다고 해서 무당이 된다? 그럼 무당이 돼서도 그럼 맨날 귀신 이러고 다니라고요? 아니 내가 나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저보고 테스트 방법 올려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점 보러 오세요. 그리고 신기 조금 있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한국 자손들은 신의 자손인데 어쩌라고? 맞습니다. 근데 신기를 왜 알고 싶대? 내리려고? 집안에 따라서 자기 내력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신도들 중에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분들. 정말 제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있지만 다 제자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굿이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도 자기 자신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면. 그리고 내가 왜 이런지 몰랐었는데 나아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점을 봐서도 자기가 납득이 되고 어떤 제자한테 점 봐서 납득이 됐을 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어떻게 해줄 것이며 무엇이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저보고 테스트 방법 올려주세요 그러면 없어요.